진짜 웃긴다. 토끼! 어? 와. 토끼! 여기 눌러봐요, 여기. 눌러봐요. 여기 눌러봐요. 오! 토끼 귀엽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토끼가 아니라는 거. 곰이라는 거. 잘 보는데, 여기. 어? 오. 잘 보는데. 요걸 쓰면 토끼가 된다는 거. 아. 아주 오래된 친구들이죠. 네. 야, 종국이 저렇게 높은 톤으로 말하는 건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노래할 때 말고요. 네. 더워요? 근데 왜 이렇게 예쁘냐? 어? 엄마 닮았나? 뭐가? 야, 5월 엄마 닮았나? 어, 올리고. 귀여워라. 예쁘다. 미용실 갔다 왔어요? 앞머리가 왜 이렇게 예뻐요? 쉽게 친해지기 힘들죠. 야, 나 오늘 초콜릿 먹냐? 안 먹지? 너무 좋아하지. 아, 그래? 야, 초콜릿 좋은 거 있어. 네가 얘기하는 순간 그 거기 쳐다보잖아 지금 초콜릿. 아, 없어 없어. 아, 야, 이거 좋은 거 같더라고 초콜릿. 받았는데 좀 고급져 보이던데? 야, 너 오늘 개 탄 거 같아. 짠, 짠. 삼촌이 한 3개 먹었어요. 이게 다 이렇게 단 게 아닌 것 같더라고 이거 딱 보니까. 짠. 잠깐만. 좋은 것 같아. 얘들이 초콜릿 좋아하지. 초콜릿인가 봐. 아, 네가 먹으려 그래. 아니 이거 다 큰가. 아, 뭐 들었네. 아, 이거 다 좋은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 네가 아빠도 아닌데 네가 어떤 걸 줘. 야, 이왕이면 새 거를 줘. 애들한테 해도 버릇이 있어서 그래. 아, 네가 좀 난 버릇이 돼 가지고. 다크야, 다 이게 막 단. 아야, 그래. 좋은 초콜릿이야 이거. 라고. 다크면 애들. 에스네. 안 초콜릿? 부담스러운 거야 우리가. 초콜릿도 안 통하네. 아니, 초콜릿을 거의 안 먹여가고. 원래 엄마들은 이렇게 단 거 안 먹이지 애들. 잘 안 먹이려고 그러지. 안 먹이려고 하는데 어차피 다 찾아 먹어. 다 꺼내서 먹고. 그렇지. 맞아. 초콜릿 젤리에 사탕에 말아 말고 나면 내가 얘기했지. 안 먹을 수가 없어. 우리 셋 중에 수찬이만 한 5살, 4살 때까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먹었어. 첫째만 그러지. 한 번도 안 먹고 그렇게 뚱뚱해 지금. 어?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지금. 이런 거를 안 먹으면 밥을 잘 먹어. 기가 막히게 찾아 먹어. 상우도 콜라 사이다를 아직도 안 먹는데 59kg에. 다른 걸 잘 먹었어. 아무 소용 없어. 너 수찬이 강아지. 네. 꼴렁? 꼴렁? 조금 이제 밝아졌네. 아, 수찬이. 아, 부럽다. 니들 애들 얘기하니까 진짜 부럽다. 부럽대. 나 애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진짜 아우, 나도 애가 있어서. 야, 결혼을 해. 아빠! 오! 어. 바로 병원에 바로 잠자고 있는 거야. 많이 하다가 어두워졌어. 많이 하다가 어두워졌어. 어디가 없어졌어요? 눈이 없어요. 삼촌도 눈이 없는데. 내 눈은 네가 먹었어. 라온이가 먹었구나. 눈. 야, 근데 얘는 누굴 닮았지? 나는 사실 근데 라온이가 그때 방송에 나왔을 때 보니까 재우 씨를 많이 닮았어. 어, 맞아. 근데 네 얼굴이 좀 오는 것 같은데? 나랑 살짝? 나 아기 때 사진이랑 똑같을 때도 있고. 아빠 좀 닮았어. 26살 쟤 26살. 어디 갔지? 못 봐주네. 어디 갔어? 입에 들어갔구만. 어? 이제 점점 이제 표정이 나오네. 나 어릴 때랑 닮았어. 그래? 고기 삼촌 한번 안아줘. 고기 삼촌 한번 안아줘. 아니야, 너무 빨라. 지금 너무 일러. 태연이 삼촌 안아줘. 원래 너무 일러. 아, 태연이 지금 몇 번 봤잖아. 아니, 기억 안 나. 아, 그래. 오래가. 아, 웃었다. 웃었다.
애기 아빠가 틀리네. 그럼. 어떻게 갈 거야 집에? 어디를? 여기 스케줄 끝나고 우리 집에 갈 거야? 지난번에 재밌게 놀았어. 그래도 승관이 애들도 있었고. 아 진짜? 언니 보러 갈래? 언니 보러 갈래? 아이고 개했어. 아이고 개했어. 언니 보러 간대. 언니 보러 간대. 언니 보러 간대 오늘. 실이 애들은 애들끼리 놀아야 좋아하더라. 아이고 아이고 왜 아빠를 미는 거야? 왜 미는 거야? 아 싫어. 싫어? 아이고 뭐 먹은 거야? 뭐 먹었어? 아이고 뭐 먹은 거야? 뭐 먹었어? 뭐 먹었는데 방금? 아 그 뭐야? 뭐예요? 고기 삼촌 건데 그냥 막 먹었잖아. 그거예요. 고기 삼촌 거잖아. 물어보았어야 되나? 땅콩이에요. 라울인 다 줄 수 있어요. 라울인 다 줄 수 있어요. 어? 라운아 이 집 좀 달라고 그랬지. 삼촌이 다 준대. 라운아 이 집 좀 달라고 그랬지. 삼촌이 다 준대. 이 집 달라고. 이 집 마음에 들어? 이거 라운이 줄까? 결정을 쓸래? 왜냐면 애들 눈에도 집이 별로야. 이 정도면은 애 눈에도 별로야 이 집이. 어, 왜냐면 이게 애들 눈에는 별로 좋은 집이 아니지. 놀 게 별로 없잖아. 야 라온이 밥 먹었니? 아빠랑 꾸기 삼촌이랑 태 삼촌이랑 뭐 먹을까? 라온이 뭐 좋아해요? 라온이 회 먹을까? 회? 회를 애가 회를 라온이 뭐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먹는 거? 먹는 거? 뭐 좋아해요? 다삼촌은 닭가슴살을 좋아해. 라온이 닭가슴살 먹을래요? 닭가슴살 주스 만들어줄까요? 어우야. 닭가슴살 주스 만들어줄까요? 어우야. 어우야, 고개. 야, 처음으로 거부하는 게 느꼈어. 좋아해. 고개를 흔들었어. 듣기만 해도 짜증나. 쟤도 아나 보다. 라온이 뭐 좋아해요? 짜장면. 아유 짜장면 좋아해요? 아, 짜장면. 짜장면. 라온아 짜장면 저기 이 삼촌이 안 먹어. 야 너 진짜 짜장면 안 먹어? 짜장면을 안 먹어? 야 이거 나는 짬뽕이지. 라온아. 나 이거 하나라고 생각했지. 라온아 이거 세 개인데 아, 삼촌 하나 먹으면 안 돼? 먹어도 돼? 아이 고맙습니다. 먹어도 돼 삼촌? 귀여워. 착하다 그래도. 베푸는 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가르쳤네. 다 아빠 닮아가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되게 성격상 중요하거든? 그럼. 남 되게 안 주는 성격들도 있어요. 잘 안 주는 애들 있지. 있지 있지. 우리 수찬이가 그렇게 안 줬었지. 아 그래? 진짜 안 줬었어. 아 그래? 뭐가 먹으려고 하면 좀만 먹어. 하나만 먹어.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레알로 화내고. 레알로 화내고. 아 진짜? 수찬이 아, 엄마랑 똑같아. 아, 엄마도 그래? 엄마 나 어릴 나도 그래. 아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밝게 웃는 거 좋다. 아유 지지예요. 아유 이제 표정이 확 풀렸네. 아유 오늘 역시 침은 옷에 닦는 거지. 그럼 잘했어. 옷에, 삼촌도 가끔 옷에 닦아. 뭐예요 이게? 드라마. 드라마. 숫자 세 하나 둘 셋. 드럼. 딸이 좋구나 역시. 드라마. 숫자 세 하나 둘 셋. 드라마. 아 네가 손바닥도 드럽다는 거지 지금. 아이고. 아 빨리 애가 있었어야 되는데.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죠. 네. 에이 누가 수지 손가락 빨았어. 삼촌 놀이기구 한번 타보겠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저 놀이는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줄 수 있는 삼촌이에요. 보고 있거든? 저것은 육아인가 운동. 지금까지 이런 운동에 어이구 힘들었지 야. 힘들었어. 이 삼촌은 운동한 거야. 어, 좋아. 아빠한테 이걸 달라고 하면 안 돼. 신났죠? 아빠한테 이거 해달라 그러면 안 돼.
아빠는 50개나 사는데. 아빠는 큰일이야. 안아줘, 아빠. 안아줘? 안아줘야지. 일어나서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치? 아니야,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린 앉아서 안아주는 게 좋지요.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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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애 키우는 거를 부러워하게 하라고. 부러워하게 하라고 널 데리고 온 거라고. 이러라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고. 어, 쉽진 않네. 야! 이게 한계점에 온 거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잠깐만. 야, 지금 계획이 그게 아니야. 아, 결혼을 뭐 이렇게 빨리 한다고 막 좋은 건 아니구나. 나 지금 네가 조금 부러울라 그랬어. 약간 갑자기 약간 그런 집에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위 많이 보겠네. 정민이. 뭘 사회를 많이 봐, 둘 보겠지. 야, 많이 보면 안 되지. 아니, 많이 왔다 갔다 하겠다고. 이제 많이, 야, 한 명만 만나진 않을 거 아니야. 아우, 매번 봐야 돼? 어떨 거 같냐? 처음 이제 남자. 아, 내가 저거를 잘 못 보지, 요즘에는.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축가 불러주고 이렇게 왔는데 요새는 신랑 신부가 그 신부 부모님한테 인사할 때 보면 아, 어, 그거 좀 이상하지. 아, 그래, 그게 와? 그렇죠. 두 개 먹어, 두 개 먹어. 몇 개를 먹어도 되니까 조용히만 해봐. 전화왔다. 어? 여보세요? 어, 눌러봐봐. 왔어, 재현 씨? 아이고! 아이고!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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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아유, 있어요. 나 좀. 들어오세요. 정민 씨 와이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야, 야, 우리 엄마한테 이거 보여주면 어떡해. 얼굴에 묻히고. 아이고. 아, 이게 그게 뭐야? 이거 누가 주셨어? 아이고. 이거 누가 주셨어? 아이고. 누가 주셨어? 양가면 그걸 왜 찾아서? 아니 전화 안 줬고요. 애가 찾아가지고 뭐 뚜껑에서 찾아가지고. 와, 엄마 언니가 뚜껑을 내려놓는 거야? 엄마. 야, 아이고야. 손이 말이 안 돼요. 이게 이게 뭐야? 아이 귀여. 아이고. 아우, 난 아무리 이렇게 난리를 쳐도 한 셋만 있었으면 좋겠다. 어? 우리 집인데? 야, 우리 집 평 한번 와볼래? 아니야, 아니야. 저 집도 장난 아니야. 마은아, 언니들 보러 갈 거 어떻게 할 거야? 갈 거예요. 갈 거야? 갈 거예요? 좋았나 보다. 아우, 예뻐요. 저도 어? 6시 전에 가야 돼. 뭐가 있구나. 둘째 때문에. 둘째가 몇 시죠, 근데? 6시. 6시에. 가자. 안타깝다, 나왔는데. 아니, 데리고 놀러 가려면 놀러 가면 되지, 다른 날. 근데 나왔는데 안타깝네. 우리 아들들은 애 낳으면 얼마나 늦을까. 그냥 참 부러울 거야, 저 옆에서. 네, 그러니까요. 저럴 때 보면은 좀 그래. 네. 치근해. 네. 나왔는데 안타깝네. 아, 나도 애를 빨리 낳아, 이거. 애랑 같이들 만나 놀 텐데. 결혼을 해야 애를 낳지. 맞아. 이걸로 하면 되지. 아우, 빠이빠이해, 라오나. 라오나, 빠이빠이. 다음에 또 봐요.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라오니 거 아니냐? 잠깐만. 와, 자기야. 여자친구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예, 장난 한번 치는 거죠. 저런 거 하나 딱 걸리면. 제시 조심하세요. 아유, 힘드시겠어요, 진짜. 내가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야, 국수. 일로 와봐. 와우. 야. 왜?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그 어디서 써? 너 왜 여자 립스틱? 이게 왜 여기 어디서 써? 너 왜 여자 립스틱? 여자 립스틱이 왜 쇼파에서 나와? 왜? 너 하지 마. 왜 여자 립스틱이? 야 거짓말 하지 마. 증거. 어디에? 증거. 증거물 1호. 아니야. 아 거짓말 하지 마. 니네가 심었지? 뭘 심어 심어? 이것들 씨. 니네 심었지? 야. 어머 아니야. 저봐. 아이 뭐야 이런 게 어딨어? 내가 이거 뭐 하러 된 거야? 아이 거짓말 하지 마 이씨 니네 이씨. 이게 왜 있어 여기에 말도 안 돼. 야 심었다고? 이것들 아주 하지 마라. 야 어? 걱정하지 마시고. 야 이런 유치한 장난을 안 그래. 내가 뭐 여기 와가지고 이거 장난을 해. 야 그럴 거면 내가 진짜 머리카락을 저기 저 베개에다 갖다 놨지. 아이. 어? 지, 나 어제도 여기 계속 누워 있었는데? 주인이랑? 주인이랑? 잘한다. 이분 주인. 아 어제 누워 있었어. 존나 정말 내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여자께 있을 리가 없어. 몰아가지 마. 그럼 안 돼. 야 우리 애 지금 니네 집 가겠다고 난리네. 어 그럼 다시 저기. 아니 근데 못 가지. 아니야 우리 시간이 안 맞잖아. 빨리 전화해봐. 아니 지금 오라고 하면 되지. 지금 가도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잠깐 갔다 갈래 그럼? 거기 지금 얘 그 라온이가 차에서 또 막 간다고 막 그러나 봐. 근데 잠깐. 그러니까 그 잠깐 가서 놀고 가라면 되잖아. 아이고 뭐 너 중간에 올 거 아니야? 이거 불쌍해 죽겠네. 엄마 볼 땐 불쌍하지. 그건 뭐 모르겠어. 네. 놀다가 뭐 가든. 너 어차피 5시 전에 가면 뭐 잠깐 뭐. 왜냐면 이런 거는 왜냐면 또 날 잡아서 만나기가 또 힘들어. 나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얼른 그냥. 아 나도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야 저기 애들 간다니까. 네네. 애들 됐고. 지금. 관장님한테 전화해, 관장님한테. 나 좀 이따 갈 테니까. 다 태연이 집으로 모인다니까. 가서. 좀 놀다 들어가. 어울리냐? 경민이 저, 재유씨도. 뭐야? 아, 저 금방. 연습. 연습. 경민이 재유씨도. 지금만 놀다가. 애들 좀 저 편히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리고 들어가요. 네. 야 어머니 너무 또 씁쓸하시겠다 지금 또 엄마 보고 또. 아니 근데 저렇게 애 이렇게 보면은 가고 싶은 생각이 드나? 아. 아이, 나 진짜 결혼 생각 그렇게 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 작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아 진짜로? 마음에? 아 이제 좀 약간 2세 생각도 되고. 그럼.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 니네 어쨌든 결혼해서 아까 뭐 애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치고 뭐 이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쨌든 간에 뭔가 하나를 계속 건설해가는 마음이잖아. 근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계속 깎아 내려가는 느낌. 시간은 가고 돈만 벌고. 근데 뭐 이 돈 남이 쓸. 그렇지. 거. 이게 뭐 아무 저기 없고. 불쌍해 죽겠네. 엄마가 볼 땐 불쌍하지. 내가 2월 말에 만나서 11월에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만나기 시작. 1년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준. 사계절. 아 그래? 기준이 어디 있어? 이거 여기 10몇 년을 만나고 결혼했는데. 그건 부럽다. 제일 부러워. 제일 부럽다고. 10몇 년을 만나고 결혼한 게 제일 부럽다고? 아니면 10몇 년 만나고 결혼을 했잖아. 그 뭐가 그게 부러워? 부럽지. 어쨌든 결실을 맺었고. 그게 뭐 시간이 뭐가 중요해? 기간이. 약간 근데 나만큼 이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잖아. 결혼하면 한 1, 2년 안에 다 알게 돼. 그래? 그건 뭐 그건 중요한 거지. 결혼하면 금방 알게 되지. 야 아몬드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아니 아몬드 하루에 25개. 7개 아니야? 에이 아니야. 이런 걸 자꾸 보여주지 마 사람들한테. 왜? 아몬드 25개씩 먹는
남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뼈를 때린다, 뼈를. 뭘 스물다섯 개 세면서 먹어. 그걸 막 세가면서 막. 어? 아몬드가 남자한테 진짜 좋아, 인마. 이게 어디 써먹지도 않는 거 그거 좀 그만 좀 얘기하고. 야, 인도에 70대 너무 90살인가? 나 되게 나이 많으신 분이 아몬드를 그렇게 많이 드시고 인마 애를 가지셨어. 그런 철자선이 같은 데서 없는 소리 하지 마.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여자를 만나야 무슨 결혼도 하고 결혼을 해야 애도 낳고. 그렇지. 근데 이제 아니 이게 소개팅도 싫다 그러고. 아 이게 소개팅은 또 이게 좀 부담이 되잖아 서로.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정해놓고 그럼 선을 보든가. 아 선은 또 좀 그렇지. 난 자만추야. 어? 나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다. 그런 자연스러운. 아 그런 운명 같은 만남. 계단을 막 오르고 있는데 95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여자랑 만나. 다들 거짓말처럼 딱 보여. 어 그렇다면. 응. 그 딱 만날 때 느낌이 왔어?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 얘가 얘기했어, 맞아. 결혼할 사람들이 우리 와이프 방송하려고 하다가 그래, 만난 거잖아. 그래. 연주자 그냥 섭외했다가 만난 거잖아. 느낌이 벌써 뭔가 달라. 쎄하게. 아 그래. 아 그. 느낌 딱 온다니까? 희한하게. 너도 그럴 수 있지. 또 당장 내일 여기 헬스클럽에서 딱 갔는데 갑자기 여자분이 쫙 갔는데 갑자기 모습이 슬로우로 그러면 그 필요 온 거야. 저 사람이라면. 어 그럼. 근데 여성 이런 분들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없어 우리 조카. 없어. 그러니까. 옮겨야지 그럼. 옮겨야지 그럼. 그러니까 뭘 바운더리에서 어쩌게 있는 데 가야 무슨 저기랄 거 아니야. 얘는 그런 게 아니잖아. 얘는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아니 근데 어째, 만나가지고. 방송반에. 야 나도 딱 빡. 맞지. 뭐라고? 결혼할 어? 거라고? 아, 아 후광이 쫙 왔어? 제주씨가? 아이, 그럼. 다 떼잖아,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제주씨가 인상이 좋더라고. 아우, 김종국. 아, 야. 이미 아우. 아, 인상 좋은데 왜 아웃이야. 진짜 난 딱 처음 날 딱 보고 나는. 어? 야, 제주씨, 내가 제주씨 하는 거 알잖아. 아 알지. 야,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 알잖아. 아니 나는 알지. 뭐라고 하지 마. 나는 알지. 아. 아는데 네가 단어 선택을 조금.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진짜 얘 이 부부의 그 어떤 그 따뜻함은 나는 진짜 난 어디 가도 얘기하거든. 제일 나는 진짜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라고. 어련하겠냐? 사람들 다 얘기한다. 뭐 차태현이 잘하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 집에서 아내가 그만큼 모든 걸 받아주고 너 자꾸 우리 아내 얘기하면서 자꾸 이 손짓을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야. 아내 얘기하는데 지금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야. 마음을 넓은 마음 이런 걸 첨입가경. 야 하지마. 나 진짜 땀난다. 너는 이미 주렁텅이에 빠졌어. 수습을 시도 안 하는 게 좋을 거였다.